연일 신저가를 갈아치우던 게임주가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힘입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신작 출시를 앞두고 이익 체력 대비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반등만 남은 걸까요? 지금 확인하시죠. 네, 세계적으로 지금 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게임주에 대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지금보다 뭐 더 떨어질 일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를 일이긴 한데요, 사실. 예, 그래도 이 정도권에서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매수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조금 내용들을 알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게임주가 올라갔던 배경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돈을 써야 되는 게임이 아니고 돈 벌면서 게임한다. P2E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에는 정말로 패권을 잡아왔었던 엄청난 IP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있죠. 리니지, NC소프트가 독보적이었는데 그 매출을 꺾은 게임들이 나온단 말이죠.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오딜 이런 게임들이 나오면서 매출 순위를 정말로 뒤집어 놓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고요. 거기다 위메이드가 정말로 이제 P2E 게임을 열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너무나도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마케팅 비용.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실적이 1분기에는 조금 꺾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어떤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1분기에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선방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정말로 린저시라고 부르잖아요. 뭐 네. 월에 1억씩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MMORPG 게임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게임에 돈을 쓴다는 것들을 제가 퍼즐 게임이나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도 정말로 필요할 때 아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하면서 결제를 저도 모르게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내에서 규제 부분입니다. 규제가 풀려서 국내에서 원활하게 유통이 될 수 있느냐. 물론 국내 게임 시장이 글로벌급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지원들이 갖춰지고 그래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런 게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지만 결국에는 해외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좀 지금 부양하고 있는 것 중에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 뭐 크래프톤의 주가도 괜찮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슬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의 최선호주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카카오 게임즈 뽑고 싶어요. 아까 이제 리니지의 대항마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오딘 굉장히 좀 매출 순위를 뒤집어 놓았던 그런 게임이고요. 좀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매출 순위 보시면은 1위에서 3위까지 전부 다 리니지입니다. 네, 굉장한 IP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P2E로 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위메이드에게 위믹스 생태계를 뺏겼던 게 가장 뼈아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그 오딘이라는 게임 만들었던 라이온아트 스튜디오의 지분을 완전 인수해버렸어요. 자회사로 편입시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다 지급해야 될 수수료 자체가 절감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이 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같은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분기에 오딘이 지금 대만 쪽으로 출시가 됐어요.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유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실적의 온기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출시하면서 앞으로도 좀 블록체인으로 봤을 때는 유망한 게임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카카오 게임즈 짚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파워 시간을 통해서는 로봇 산업부터 게임 산업에 대해까지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